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오늘 음악 한 잔은 닉네임 이응이응님께서 이런 사연과 함께 전하셨네요. 우수 가득한 이채훈 PD님, 기회 되시면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우수가 가득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음성에서 전해지는 느낌이라고 아, 보셨을까요? 네. 네. 근데 이 곡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 워낙 예. 유명한 곡이기도 한데. 예. 베토벤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꼽는 곡이죠. 베토벤이 늘 시련을 당했죠. 예. 늘 이제 사랑을 갈구했고 실제로 베토벤을 사랑한 여성들도 있었죠. 예.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신분의 벽. 베토벤은 평민 출신이고 상대방은 언제나 귀족이었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청각 상실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언제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났죠. 처음 베토벤이 이제 쓴 잔을 맛보게 되는 여자 예. 줄리엣 기차르디한테 바친 곡이에요. 근데 원래 악보에는 환상곡풍의 소나타 이렇게 써놨는데 예. 출판업자 렐슈타프라는 사람이 이 곡의 1악장을 듣고 있으면 호수에 비친 달빛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월광이라는 제목을 갖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누구의 연주로 들어볼까요? 네, 발렌티나 리시차라고 우리나라에도 팬이 많을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자분인데요. 유튜브의 최고 스타죠. 그렇군요. 네, 1973년 이제 우크라이나 출생인데요. 그 2007년에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2010년에 이제 런던 심포니아와 이제 협연을 하면서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됐는데 처음에 미국에 데뷔할 때는 미국 언론들이 시큰둥했어요. 왜요? 또 러시아 출신 뭐 미녀 하나 왔나? 그 미모를 뭐 내세워서 그냥 뭐 좀 연주를 시원치 않아도 그냥 인기 끌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적인 미심쩍은 그런 눈길을 보냈는데 예. 연주를 실제 한다면은 이제 다 그런 소리가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예. 예. 리스트차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는 느리게 그다음에 억제해서 네, 발렌티나 리스트차의 연주입니다.
그 리스 차가 뭐 열정과 감수성뿐 아니라 굉장히 열린 마음의 소유자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릴 적에는 자기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데도 꿈이 무슨 체스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음악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남자친구, 결국 남편이 됐는데 아니야, 너는 음악을 해야 돼. 너처럼 재능 있는 애는 이제 음악을 해야지 체스가 뭐냐. 잡아주었군요. 네, 붙들어서 음악을 계속하게 됐고 그 결과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그런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근데 앞서 유튜브 스타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좀 추측을 해보면 그럼 뭐 콩쿠르나 이런 입상을 통해서 콩쿠르 안 했어요. 안 했군요. 네네. 그러면은 오로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네 번째 독주회를 연다고요. 아, 그렇죠. 올해 3월 예. 올해 한국에 와요. 리스차가 한국에 이미 세 번 왔죠. 예. 2008년, 2008년, 2013년에 왔고 올해 3월에 또 오는데 저도 무척 기다려져요. 예. 근데 연주 장소가 좀 특이하네요. 3월 18일은 용인 포은 아트홀. 예. 3월 20일은 대구 시민회관 대공연장. 근데 이번에 듣게 될 음악 한 잔은 무척 긴박하고 빠른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제가 닉네임 동그라미 동그라미 님께 예. 이제 한 잔 드릴 차례인데 굳이 뭐 다른 곡을 찾을 필요 없겠죠. 월광 소나타에서 2악장은 생략하고 2악장은 알레그레토 조금 빠르게 예. 춤곡인데 하얀 요정이 밤에 이렇게 사뿐사뿐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건데 요건 좀 건너뛰고요. 아주 열정적인 3악장. 베토벤은 아무도 이 곡을 제대로 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운가 보죠. 왜냐하면 제대로 치면 피아노가 박살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열정을 담아서 작곡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시어는 이탈리아 말로 프레스토 아지타토. 아주 빠르게 흥분되어 피아노를 때려 부술 정도로 열정적으로 칠한 뜻인데요. 예. 발렌티나 리스차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곡 들으면서 킬링 클래식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